여기가 가마터입니다. 숲 가마터라고 해가지고 항아리 만드는 그 가마터를 축소해서 만든 거고요. 원형은 저기 저 동쪽에 도요지가 문화재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저쪽 여기서 한 500m 거리에 도요지가 있고 그 옆에는 숯 가마에서 나온 숯을 옆에다가 해서 보관했던 그런 장소고 장소입니다. 여기는 할망당 본당이라고 하는 데입니다. 여기는 신평이 산 28번지 남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. 이 당은 당시 윤례할망이라고 불렀던 당 할머니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 저희가 음력 정월 7일, 17일, 27일 중에 하루를 택하여 마을 주민들이 당을 찾아서 집안 안녕을 빌었다는 곳입니다. 1901년도에 신축항쟁 때 장두 이재수가 출정을 앞두고 이 당에서 제를 올렸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 어린 때 여기 28번지 마을 공동목장이었는데 소를 방목하면서 소를 방목하다가 놀다 보면 이 할망당에 놀러 오면은 동전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 거를 주워다가 우리는 또 여기 초원인 말로 할망가게 가게 가서 사탕 사 먹고 이렇게 놀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.